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 비법 성명석 수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 TV 2021년 상반기 특집 방송 매주 술 저녁 밤 11시에 진행합니다. 자, 성소장의 오늘도요, 대가들의 투자 비법은 시작합니다. I'm, 나는 외계인이다. I'm an alien. 이와 같은 내용으로요, 오늘도 한 시간 정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지난 방송, 수요일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요. 아실 겁니다. 제가 아,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솔본 축하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솔본이라는 종목이 수요일날, 저는요. 대전에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요. 장이 끝나기 전에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 솔본, 그 수요일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 포인트와 헌터 그리고 화살표 기준이 딱 맞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1시부터 3시 20분까지 예, 엄청나게 매수를 하셨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즉 목요일 날즉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에 솔본에 대해서 제가 어, 지난 시간에 강의를 드렸는데요 어, 오늘까지 오늘까지 예, 차트를 직접 캡처 떠서요 PPT 만들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을 할 것이냐 궁금하시죠? 종목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종목 추천하게 되면 안 되니까요. 오늘은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건요. 그게 있네요. 드디어 드디어 예. 각 경제신문과 주류 언론들이 뭐라고 어, 신문 기사가 나오냐면요. 드디어, 대한민국 주식하시는 분들, 드디어, 주식계좌 4천만 개 돌파라고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4천만 개 돌파.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5,150만 명 정도 되니까 거의 다 한다라고 생각되시죠?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요. 한 증권회사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되게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해방동이 1945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을 우리는 해방동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 1953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베이비붐 세대 그러죠. 53년은요. 어, 6.25 전쟁이 끝난 거고요. 45년은 아시죠? 해방된 날이죠. 그래서 그때 많이 태어나신 분들이 지금 어른이 되셨잖아요. 그분들은요, 되게 이제 많게는 두, 저기 세 개, 두 개, 이렇게 증권회사를요, 여기 A, B, C 이렇게 이제 계좌를 터서 그쪽에서 예전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요, 증권회사 직원이 뭐 문자도 주고 전화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요, 똑같이 중복되는 A라는 회사와 B라는 증권회사에서 똑같이 종목을 추천하면 올커니 그래서 나름대로 그 포트폴리오란에 그래서 매매를 하시곤 했어요. 그러면 4천만 개라는 것은 최소한 두개 정도를 일단은 사용한다고 보자고요 계좌를. 근데 최근에 들어오신 동학개미 여러분들은 증권회사 한 곳만 아마 이용을 하실 겁니다. 그럼 이해가시죠? 그럼 실례로요. 2천만 명이 주식 아니 그래 1,500만 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1,500만 명이 4천 개의 계좌인데 1,500만 명이 주식을 하시면 자, 우리 집에 나는 안 하는데 우리 아내가 주식을 나 몰래 하고 있네. 그러면 그 아내가 주, 남편 몰래 보험 깨고 그주식이면 그렇죠, 보험 깨는 거죠. 보험 깨고 적금 깨고 해서 주식을 해서 어, 소위 이제 증권 용어 국문학 쪽으로 이야기하면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로 인해서 그 남편도 피해가 보는 거고 그집 아들도 이상하죠. 여러분들 어뭐 경제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우리 엄마가 이상해요 이러더라고. 주식을 하시더니 200만 원 잃은 줄 알았더니 2천만 원 잃었더라라고 어, 나왔어요. 예, 그래요. 그내 말은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특정 어떤 경제신문을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한국경제신문이에요. 자, 그래요. 이델리도요, 신문 이 있습니다. 이델리 신문이라고요. 어휴, 구독료 살벌합니다. 구독료요, 구독 좀 많이 하시고요. 예. 어, 저도 봅니다. 이델리 신문. 그런데요, 그때 나왔던 기사를 보시면 찾으면 있어요. 우리 엄마가 200인 줄 알았더니 2천만 원이더라는 거죠. 그럼 집안이 시끄러우고 엄마가요, 안 그러시던 분이 막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 짜증을 낸다고요, 엄마가. 그전에 돈 있고 속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전에 얌전한 사람들 여러분 경마장에 가봐요. 얌전하게 생긴 저 공무원 그 간부 같이 생긴 분들이요. 그 창구에 아가씨들한테 막막 막 XX 막 해서 막그 육두문자 씁니다. 여러분들 직접 가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천 오백 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천만 개 계좌가 아니라 그 중에 두개세개 계좌 튼 사람을 가정하에 천 오백 명이 주식을 한다라고 치면. 남편과 애 하나를 끼어 놓으면 4,500만 명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 숫자를 잘 보셔야 돼요. 아내가 주식을 해서 잘못됐어요. 그러면 남편, 그러니까 3,000만 명,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그제 자식 하나를 끼어 놓으면 4,500만 명이에요. 즉, 주식계좌가 4,000만 개 돌파하는 기쁜 일이 아니라 곧이어 대한민국 큰일 날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식을 잘 모르는데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셨죠? 어. 그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 어, 새우 글로벌. 아셨죠? 세우 글로벌. 멀쩡해 보여요, 장부. 그런데 BPS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를두번 더해서 1250, 200, 370 사갖고 5천원에620약장사듯이 얘기했잖아요. 거기다 끼워 넣었을 때 그거 초과된 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뭐래요? 상장 폐지 이런 얘기 나오죠. 아셨죠? 물론 금방 상장 폐지 요건은 되지만 그렇게 뭐 이의신청하고 하면 또 다시 살아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주식이 무서운 거예요. 그죠?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몇천만 원 들어갔죠? 그거 그냥 나중에 찾을 때는 동전주예요. 동전된다고 10원, 20원에 정리매매 기간에 그렇게 매매가 된다라는 거. 근데 그게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서울시장 어쩌고저쩌고 해서 무슨 뭐 정치 테마주가 또 한참 돌았죠 그러니까 테마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테마주야 테마주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굳이 굳이 성수장이 나는 외계인이다 이 프로그램은요 굳이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 거는 없다 단. 내가 이야기하는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무조건 그렇게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벗어나 버리면 손을 떼는 겁니다. 안 그래요? 예. 잘못하면요. 어 그래요. 그래 안 해도 주식에서 크게 손실까지 받는데 거기다가 상장폐지까지 되면요. 그때는 우리 엄마가 이상해요가 아니라요. 우리 엄마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극단적인 선택. 예. 그거 참. 비참한 일인데요. 하여튼 잘 들어보시고, 물론 저 시청률이요. 상당한 거 압니다. 예. 그, 나름대로 찐팬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요. 어, 이델리 쪽에 이제 문의가 들어오나 봐요. 성수아님은, 어, 공개, 그, 무료 공개, 뭐, 이렇게 강연회 같은 거안 합니다.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안 해요.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나요. 아셨죠? 자, 한번 볼게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포인트. 자, 솔본이라는 종목을 들어가기 전에, 예? 그래요. 할 겁니다. 그래요. 오늘은요, 음, 수요일이죠. 오늘은 어, 한국 가구였죠. 그죠? 어, 그래요. 땡큐. 자, 볼게요.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라는 게 똑같아요. 포인트가 됐던, 스나이퍼가 됐던, 어, 주식이, 주식이 어 가만히 횡보하다가 갑자기 들어올린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들어올려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대 양봉이 발생하고 그리고 없던 거래량이 종가지수 20 평균 거래량 평균 거래량보다 무지막지하게 사실은 두 배수 이상만 돼도 괜찮은데요.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스타트를 알리면. 그 후에 그냥 얼른 들어가서 장부를 봐서 제가 이야기하는 장부 그 기준대로 그저 마저 들어가면 아무 생각 없이 매수, 아무 생각 없이 그 위치에서 매도 그래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좋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소위 타짜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4천만 개, 아 그래요. 그리고 뭐 미성년자 계좌에 대해서는 제가 어,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미성년자 계좌가 늘어났다. 그럼 뭘까요, 그죠? 그거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요, 이 시장은 정말 정직한 시장이고, 그리고 어떤 뭐 기관이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관들이기 때문에 어떤 어, 불순한 그런 행위를 하거나 그럴 때는 개인 투자자 편에서 그들과 함께 싸워줄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주식은요 불특정 다수인데 그 안에 기관이 들어있고 그 안에 외인이 들어있고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음, 여러분들이 부동산 땅투기를 하는데 그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있고 그 안에 그그 저기 저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 네, 그렇죠 어, 그분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음, 그분들은요 정부도 정확하고요 그 대출도 잘 나와요 이번에 이제 어 땅을 매입할 때는 이제 대출 규제한다. 이제서 다 샀잖아요. 뻥튀기 팔고 나서 규제하는 거예요. 주식도요, 다간 다음에 고점에서 여러분들 두들겨 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케이. 자, 갑니다. 이거 잠깐 짚고 가자고요.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이에요. 하나 둘 셋. 잠깐만 한번 그리고 갈게요. 오래간만에 자, 요렇게 내릴게요. 그리고 밑으로 하나 둘 셋. 자, 요렇게 내릴게요. 요렇게 이렇게. 이거를요. 장대 양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샥샥샥샥샥 삭그릴게요 그리고 밑구리가 있는데요. 이게 마이너스 3%예요. 그럼 얘가 0%겠네요. 그죠? 어, 그래요. 그 얘는 중심이고요. 음? 음, 제가 얘를 뭐라 고 그래요? 얘를 야. 7% 영으로부터 7% 이상 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위에위 위에는요. 그러면 이 하나를 올린 거니까 얘는 14%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됐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종가로부터 여기는 3%야라는 거죠. 그럼 종가로부터 여기는 그렇죠. 얘가 7이니까 얘도 7이겠지. 그죠? 응? 그러니까 7 더하기 이 캔들의 7은 7 더하기 그제 그렇죠? 7 더하기 7은 그렇죠 14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714라는 거죠. 그러니까 0으로부터 시가로부터 저점이 저가가 발생하면은 여러분들 시가가 사라지고 저가가 시가로 인정이 되는데 그 한도가 마이너스 3%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2라고 하는 3등분한 거잖아요. 일선 예를 일선이라 한다. 그리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1.5% c 는1.5% c 는 1.5%라고 진폭이 3%를 반으로 나누니까. 그러면 3%, 그럼 여기는 7%니까. 7에서 3 빼면 4%거든. 얘를 반으로 나누면 2%가 되는 거지. 이거를 스나이퍼라고 하는 거지. 스나이퍼 쓸쓸하지. 개인이요. 스나이퍼. 실탄 장전해서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뭐냐. 그거를 뭐라 그래. 내가 얘기. 있잖아요. 포크, 어, 포크라고, 포크라고 얘기했잖아요. 포크. 잘 찍어야 된다고. 포크. 아셨죠? 어, 이 그림을 어, 되게 복잡해 보이죠?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재밌는 거지. 왜 복잡하게 봐요? 그죠? 자, 갑니다. 음, 그래서, 어, 실제적으로, 어, 스나이퍼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요즘 정세가 좀 이상해요. 스나이퍼. 자, 보세요. 이게요, 이게 스나이퍼가 발생하고, 발생하고, 아까 그린 거죠. 얘는 2분의 1, 그리고 3등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가 1선, 얘가 2선, 얘가 3선, 얘가 4선, 얘가 5선. 이해 가셨죠? 그래서 1선으로부터 5선 이하, 즉, 퍼센트 2.99% 이하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단 3% 찍으면 화살표, 청색 화살표 발생하고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발생한 이 종가라고 있잖아요. 종가가 BPS를 계산해서 BPS를 두 배로 계산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집어넣으라고 그랬잖아. 1250, 2 5 0그거이제 칠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셨죠? 응? 음? 음. 그래서 이렇게 선이 3, 7. 어, 그래요. 3, 7, 1, 4. 예, 네, 3, 7.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 숫자를 두개 가지고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3, 7. 우리 아시잖아요. 3, 3, 7 박수. 1, 2, 3, 1, 2, 3. 1, 2, 3, 4, 5, 6, 7. 얼마나 좋아요. 그죠? 편안하잖아요. 이거를요, 4하고 8로 해봐요. 1, 2, 3, 4, 1, 2, 3, 4, 5, 6, 7, 8. 예, 그건 응원이 안 돼요. 그죠? 우리, 에, 어, 그,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옛날에, 그죠? 예, 응원단장이 나와서 어떻게 3, 3, 7, 짝짝짝 1, 2, 3, 짝짝짝 1, 2, 3, 그리고 7은 1, 2, 3, 4, 5, 6, 7.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와 이러잖아요. 그죠? 이거는 팔았다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7%의 매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는지를 또 한번 칠판으로 가서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요. 색깔을 잠깐 흰색으로 바꿔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죠? 잘 봐요. 잘 봐요. 이거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물론 이 방송을 보시면서 새우 글로벌에 여러분들이 주식이 묶여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BPS 두 배를 계산해서 이 안으로 집어 넣어야 된다는 것은 만 원짜리가 있고, 응? 그리고 나누면 오천 원이고, 나누면 이천 오백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를 나누면 천 이백 오십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천 원에서 오천 원 나누면 이천 오백 원이니까, 오천 원에서 만원 나누면 7,5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 가르면 2,500원, 5,000원 나누면요. 3,750원이 될 거고요. 5,000원에서 7,500원은 6,250원이에요. 7,500원에서 만원은요. 8,750원. 예, 이거를요. 여러분들 딸딸딸딸 외우시고 얘가 기준이고 이게 원칙이 되자 원칙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요. 법이에요. 법. 이거 이거 벗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인생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번 얘기했죠 잘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야 2000원짜리야 뭐가 BPS가 BPS는 뭐예요 다른 말로 청산 가치가 2000원이야 그럼 얼마야 그냥 4000원 예, 4000원이라고 그랬죠 그럼 4000원을 여기다 대비시키면 3750원으로 가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오케이 응 그래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천 오백 원이야 천 오백 원이면 당연히 삼천 원이겠지 삼천 원이 얼마야 삼천 원이면 삼천 칠백 오십 원이 안 되니까 이천 오백 원으로 가는 거라고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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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맞아들어야지 여기서 조금이라도 빗겨가거나 얘를 초과해 버리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안 돼요, 안 돼, 김상배에. 안 돼요, 안 돼.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하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장부를 믿으세요? 차트를 믿으시냐고요? 예, 그러니까 주식은요, 이런 거예요. 나만 믿는 거예요, 나만. 주식은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라고요. 누구한테 종목 동량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래요. 음, 고맙습니다. 음, 그래요. 오늘 한국 가구였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음? 이게 저기 상단에 솔본이라고 써있잖아요. 그죠? 예,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오늘까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내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보세요. 개인들을 위한 개인이 승리하는 성수장 투자 기법이 되겠죠. 자, 잘 보세요. 음, 자, 이쪽 부분, 그리고요, 이쪽 부분 보시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 보시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 보시는 거예요. 왜 제가 동그라미 쳤는지 아시죠? 그래요. 잘 보시면요. 잘 보시면 밑에 회색 화살표가 나오고. 그죠? 회색 화살표 나오고 여기 녹색 화살표. 어, 7% 매도. 회색 화살표 나오고 녹색 화살표 매도. 나오고, 매도 나오고 매도 나오고 매도 나오고 매도 나오고 매도 이러면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목표가를 향해 가는 거예요. 목표가를. 그러니까 1450원 목표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얘는 그럼 목표가가 얼마냐? 제가 얘기했죠. PPS를 두번더 해서, 1250, 2 5 0 3704, 5000원에 620, 750, 8750, 999만원, 그 안에다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랬다고요. 수익률은 단 마이너스 1%, 1%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PD님, 감사해요. 이런 방송 처음 봤어요. 잘 봐요. 응? 여기까지. 그럼 하나하나씩 뜯어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이 회사에 보여줘. 건강 상태를 보셔야 된다. 건강 상태를. 첫 번째는, 대주주 지분인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대주주 지분인데 분명히 얘기지만 제가 왜 왔냐면 색을 바꾸기 위함이요. 자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게 20% 이하는 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이하는 해서는 아니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1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얘는 45.59예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아직은요. 끝난 게 아니죠. 이게 점차적으로 들어서 줄어들어서 얘들 17%다 그러면요. 얘는요. 끝난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20% 이상이 되면 그때는 괜찮아요. 그러면 22, 23, 그럼 마지막 스퍼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되게 보면요. 안정성 지표에서 보면요. 오, 그래요. 1년 안에 현금할 화수 있는, 비율, 현금 있는 비율이요. 뭐 거의 한 1000%, 900% 이래요. 놀랍죠, 그죠? 회사가. 어, 그래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상장을 했어요. 그럼 계속 성장하고 수익을 내서 거기 투자한 사람 배당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주주자본주의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죠? 그 주주만 돈 버는 거죠. 회사 만들어서 상장하면 대주주만 땡 잡는 거죠. 개인들이 다 끌어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어떤 종목을 사서 그냥 먼 사만 바라보고요? 뭐 장기로 가네. 나는 뭐 중기네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장기 가 어디 있고 중기 가 어디 있어요?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아시죠? 자 근데 합법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두 번째는요 이 회사가 흑자냐 적자냐 적자냐 흑자냐가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적자는요 적자는 빨간색으로 써 있는 거예요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흔히 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쓰는 거너 요즘 어때 아 요즘 나 적자야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그죠 음 그래요 아 배불러 죽겠어 뭘 죽어요 배부르면 좋은 거지 그죠 아우 기분 좋아 죽겠어 뭘 죽어 기분 좋으면 좋은 거지 그죠 응 어, 그러니까. 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 국문학 용으로 이비보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 153억에서 갑자기 3억으로 뚝 떨어졌으면 이 회사 끝난 거 아니야? 안 끝났다니까. 얘는 뭔얘기냐면 애들 월급은 주고 그래도 남아서 그런 얘기라. 오케이. 자, 두 번째는요. 밑으로 내려보면요.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늘 얘기했죠. 부채 비율이 13이에요. 유보율이 1 0 1 6에요 뭐래요? 야, 150. 150. 150 이하의 유부율이 1000% 이상. 여러분, 이 비율이요, 이건 선진국이나 가능한 거요. 예 우리는 중진국이라고요. MSCI 지수에서. 미국에서. 대한민국은 니들 중진국이야. 짜샤. 이렇게 한 거라고요. 우리나라를. 유럽에서는 아니야 한국은 선진국이야. 라고 하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주가, 주식의 장부의 재무제표에 적용되는 거는 이건 거의 뭐 선진국이야. 독일하고 미국 수준이라고. 그래서 이 수준대로 따라가야지 이를 이, 얘기하는 거요. 어? 이거에 벗어나는 거 했다가는 여러분들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에? 에? 아우 이그만큼 얘기했으면 그잖아요. 응? 아우 그냥 돌부여도 돌아서겠어요. 자 보세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재무제표 클릭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클릭해서 봤더니. 안정성 지표가 있더라. 그래서 간단하잖아요. 유등비율은 응, 1년 안에. 현금할 화수 있는 비율, 부채 비율은 응,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요따만큼. 그러면 이게 레이시오 퍼센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옆으로 쭉 보면은, 와, 퍼센트 꽤 되네라고. 하죠. 400%는 넘는 거잖아요. 이거 600%니까, 그죠? 거의 한500% 가까이 되잖아요. 아 이렇게. 이게 원래 스탠다드는요. 내가 200%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200%, 이게 400%면 4천만원 들어가도 되고, 이, 이게 5천만원 그냥 훅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요. 언제까지? 만원. 이갈 때까지 사파라 사파라를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 원까지 올라선다면은 이 종목은 영원히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뭐라 그래? 어, 없으면 간줄 알아. 떠날 때는 말 없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뭐를 그거 세오글로벌도 이미 초과된 상태에서 멀쩡한데 갑자기 긴 장대음봉 만들어놓고 상장 폐지. 누구한테 화소연 할 거예요? 안 돼요, 화소연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에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 제 이름은요, 5 5 8 2예요 그래서 5,582, 5,582를 더하면 11,164라고요. 11,164는 뭐라고 그랬어요? 목표가가 만 원이잖아요. 이게 만 2,800원 그러면 12,500원이겠지. 그러니까 얘는 만원이라고요. 이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이제 차트를 가서 보는 거요. 예 오케이. 자,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에너 토크라는 종목이에요. 어, 설보로에서 갑자기 왜 에너 토크? 이거 방송에서 이야기 한 거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깔끔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억할 건요. 이쪽에 나왔다가, 소아님, 나와서 연락이 샀는데요. 아, 안 가다가 여기서 갔어요. 아우, 그래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 횡보. 그 횡보라고 그러는데, 횡보가 아니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거를 좀 보자. 어? 어 에노 토크, 에노 토크, 에노 토크. 그지? 잘 봐. 여기 8,490원. 자, 에노 토크. 이거 열심히 했잖아요. 이러면서 딱손 떼는 거라. 자, 보자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우리가 매도하고서 바로 발생한 게 있어.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말 그대로 과열 종목이래, 과열. 응? 이런 거는 어좀 아시면 좋아. 과열 종목 지정. 이걸 이제 풀어 얘기하면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려든다, 이거지, 과열. 응? 음, 그런 종목으로 지정되는 거요. 그럼 어떨 때 지정이 되느냐. 어?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두면 그들은 비행기 타고 떠난 거라니까 오빠 나이샷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늘이 차트를 보면서 어 차트 이쁜데 죽인대 그러죠. 예, 그래서 죽인다 그러고 들어가면 응, 죽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응? 그잖아 죽이는 거는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죽이는 거지. 어째 이 자리가 죽인다고 하느냐고. 그는 이제 교과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오케이. 그러면 한번좀 설명을 해보자. 이 종목 에너 토크가 얼마짜리야? 사이사이. 또 이름이 뭐니? 이게 사이사이. 그래. 사이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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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2원. 그러면 내가 여기다 썼지. 여러분들을 머리 쓰기 싫으니까. 그치? 4,240원 더하기. 4,240원. 8,484원. 사이사이 더하기. 4 2 4이 8,484. 그렇지. 8,484는 뭐야? 8,750원이 아니니까 7,500원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반드시 7,500원에서 도망 나왔겠지. 한번 볼게. 그러니까 여기 여기 다시 왔어. 자 봐, 얘가 얘얘자자자이이이이 이때 쳐 나왔겠지. 그리고 3일 동안 조정 주고 그래도 가더라. 이게 지금 과열 3일 동안 시계가면 거래 정지를 시켜 놓은 거라고 끝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7,500원에 딱 도달하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쳐다도 보지 마세요. 아시죠? 얘가 나중에 쭉 떨어져서 다시 5,000원대로 와서 다시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오면 원래, 그리고 다시 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사, 그러면 사고,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라는 그런 기준과 원칙을 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 13년 동안 얘기했어. 어지간해, 그지? 자, 봐. 응. 사이사이. 응, 응. 뭐라고? 7,500원. 그래도 못알아들음할수 없는 거야. 응? 응, 나는 고맙지, 그러면. 자, 오케이. 그러면 이걸 한번 보자. 이제 화면을 크게 비출 거야. 한번. 자, 내가 그냥 이렇게 써왔어. 응? 자, 단기과열 종목 지정 기준이 뭐냐면 항목이 세 개가 있어. 첫 번째 주가가 있고, 두 번째 거래량이 있고, 세 번째 변동성이 있대. 그런데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동학개미나 개인 투자자들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괜찮아요. 모르는 소리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에? 뭐라고 쓰냐면, 자, 주가 항목의 당일 에? 종가가 직전 40일 거래일, 그러니까 거래일, 40일이면 몇 달이요? 두 달. 한 달에 20일이니까. 거래일이라니까. 음. 그럼 직전 두달 동안 종가 평균보다 30% 이상 상승하면 이게 단기 과일 종목으로 지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걸 맞추겠지. 40일 평균을 맞추면서 살금상금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7,500원까지. 그리고 비행기 타고 떠나는데 비행기 못타 지금. 요즘 왜? 코로나 때문에. 어디가? 제주도 가겠지. 자,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신호가 나고 잠깐 며칠 멈춤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오르다가 잠깐 횡보하는 거는 이상할 거 없어. 목표가 정해놨으면 그거는 뭐 주점주점 사면 되는 거지 더.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거래 항목인데, 최근 이 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접 며칠, 두 달, 사식 거래일 회전율 평균 대비 500% 이상 증가한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면서 이걸 다 계산해서 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렇게 계산해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내가 안 하면 안 할지 못 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뭐, 종고없어 하다가 문자가 딱오거나 TV를 빠바바박 누르다가 보니까 뭐, 끝내준대. 뭐, 이런 거막 전화하고 막, 막. 봐아 적어서 막 아침에 막 사고 이러는 거잖아.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 생각 생각 우리 엄마가 이상해졌어요 200만 원이 잃은 줄 알았더니 2000만 원 잃었어요 그거 진짜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기사에 뒤져보세요 저도 그거 보고서 가슴이 아팠어요 신문은 어, 이델리도 신문이 있어요 자 봐요 세 번째 변동성 항목이라고 있어요 이 써있는 그대로 최근 이 거래일 평균 일중 변동성이 직접 40거래일 일중 변동성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경우 그렇게 지정이 되면 3일 동안 거래정지나 마찬가지야 30분 단일가 매매가 형되니까 거래량 없겠지. 그 얘네들이 보겠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요. 어? 어? 어, 이렇게 되고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렇게 되고서 하나 그림 더 보여줄게. 자, 하나 더줘봤어 투자주의, 투자 경고, 투자 위험 이런 게 있어. 투자주의는 뭐예요? 야!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 막 경기 뛰다가 갑자기 발을 딱 걸어서 빵 넘어지지. 그러면 심판이 휘슬을딱 불어. 너! 음, 그러지 마! 그러고서 이제 프리킥을 주잖아. 응? 음, 그게 이제 투자 주인 거지. 음, 투자 경고는. 그또 원해? 이리 와! 러고서딱 끄집어내는 게 옐로우 카드. 투자 위험은. 너 나가! 이런 거죠. 퇴장. 레드 카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말이야. 주위까지는 가. 응? 음, 주위까지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된다는 라 거예요. 여기는 떠났다라는 거지. 소위 목표가까지 정해놓고. 그러니까 투자 경고 종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자. 자, 화면 이제 크게 가서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 크게 뜨고 같이 여러분들을 한번 묵상으로 한번 같이 읽어봐. 내가 읽어줄게. 투자 경고 종목, 특정 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 거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대 이거는 가수율을 억제하고 주가 급등을 진정시키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래 자 여기서 갑자기 열이 확 났네 자 특정 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누가 급등시킨 거예요 면회들이 했잖아 개인이 이랬다고 개인이 어느 날 갑자기 몇월 며칠 9시부터 훅 이러지 않잖아요 진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게 니들이 비정상적이지. 아, 개인 투자자가 갑자기 어느 날뭐뭐 뭐 어제 거리랑 5만 주, 4만 주, 2만 주인데 갑자기 막막 몇백억씩 막 들어와요? 그럴 일 없어요. 그럴 일 없다고요. 제게 잘 들으시라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이게 미쳐버리는 거야. 어? 이게 세오글로벌 붙긴분들잘 들으세요. 자,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해당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위탁 증거금 100%납 저기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위탁증거금 100%가 뭐래요? 동학개미 여러분. 증거금 40%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 종목을 사고 싶어. 아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돈이 없어. 얼마 있어? 400만 원이요 괜찮아. 너 천만 원어치 살수 있어. 이 얘기예요. 그걸 증거금 40%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증거금 100%라는 100 거는 어 천만 천 원어치 사고 싶어요. 그럼 천만 원 가져와.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외상을 안 준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개 구루공단이나 이런데 공장 보면은 앞에 삼겹살집 뭐 식당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알아서 밥 먹고 장보다가 몇, 몇, 누구에 몇명 해서 나중에 한 달에 정산해서 이제 갚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밥 먹으러 갔더니 주인이 돈 내놔 그러는 거죠. 어, 장보에다쓰려고요안 돼. 그건 뭐예요? 증거금 100% 납부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신용융자로 해당 종목을 매수할 수 없고요. 해당 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담보가 그러니까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하게 되면 매매 거래 정지 그리고 투자 위험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음 그래요. 이게 투자 그러니까 그그 끝난 거라는 거죠. 그럼 차근차근 좀 가봐요. 차근차근 가볼게요. 자첫 번째 팬데믹 이후에 만난 위치 아시죠? 그죠? 음,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거니까 속도를 좀 빨리 갈게요. 재밌어요. 자, 얘는요,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라고 해요? 오, 그래, 사라고. 1시부터 3시 20분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물 빼봐. 어, 뺐어요. 어떻게 뺐냐? 예, 오, 이렇게 확대했더니 뭐가, 예, 포크와 헌터가 만났더라. 포크와 헌터가 만났더라. 그러면 이거 확인했으면 사세요. 사세요. 아까 얘기했죠. 장부 봤더니 뭐라고요? 충분하잖아요. 얼마나? 5천만 원까지도. 그 기준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들이 비중은 그렇게 정하시는 거고. 샀겠죠. 그러고 이날 팔았겠죠. 오, 그렇잖아요. 이날 팔았겠죠. 그리고 스톱.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 스톱. 이 얘기죠. 그죠? 자, 그래요. 이렇게 갔어요. 오, 어, 됐어요. 엄청나게 갔죠. 물론 위에 우수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7% 가는 동안 여유가 있어야 파는 거다 그 얘기죠. 오케이 땡큐. 그래요. 자, 이게 됐고요. 그다음 사실은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보기 좋게 만들었어요. 다음 화면 갑니다. 오케이. 다 넘어갈게요. 얘가예요. 얘 오케이. 자, 그다음에 여기를 좀 한번 가 보자고요. 여기 왔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요. 짱대 양봉이 나왔어요. 괜찮아요. 4,200원 목표가 얼마라고? 7,500원. 아까 얘기했잖아. 어, 정신 바짝 차려. 그래. 자, 어, 거리랑 갑자기 700만 주. 오, 그래요. 누가 이러는 거예요? 누가 이러는 거예요? 누가 이러는 거냐고요? 아까 보여줬잖아요. 단기 과열 종목. 누가 이런다고요? 개인이? 갑자기? 아니에요. 개인은 몰라요. 그죠? 개인은 혼자라니까요. 단체가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20년 9월 25일 금요일날 이렇게 나왔다고요. 오, 어, 그래요. 자, 물 빼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됐어요. 자, 확대해볼게요. 자, 포콘터 들어왔죠? 어, 포콘터 들어왔으면 된 거라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사라고요. 사라고요. 목표가 7,500원. 오, 어, 사라고 했잖아요. 그럼 샀겠죠? 오! 어! 그죠? 예, 잘 보세요. 9.76에서요, 16.90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를, 시작 자체를 9%에 시작했다니까? 9%에 시작한 거라고 뭔가 팔았겠지. 얘가 이렇게 생긴 거라고 정신 차려. 9%에 시작해서 16%까지 갔다니까. 아, 9%에 딱 팔았는데 16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여유를 막 주가가 올라갈 때 파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됐어요. 자, 오케이. 얘가 얘입니다. 땡큐. 다음 여기. 음, 자, 오케이. 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거리랑도 엄청 커요. 음, 그래요. 그러면 얘도 또 물을 뺐겠죠? 자, 얘를, 얘를 이제 물을 뺀다. 어떻게 뺀다? 더블 클릭 딱 봤더니, 어, 그래요. 여기는 포커가 안 들어왔어요? 안니요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아까 조준경 보여드렸죠? 오케이. 들어왔어요. 얘가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얘예요. 얘가 얘고. 갸각, 갸고 갸각, 갸야 됐어. 오케이, 됐어. 그럼 샀겠죠. 목표가 얼마라고? 7,500원이라니까. 자꾸 땅소리에 어안 갔어요 괜찮아 뭐 만드는 거요 예 여기서 얘를 바로 탁탁탁 탁고야 상식적으로 야 야를 여기다 갖다 막 붙이면 단기 과열된다니까 투자주의 투자 위험 투자 경고 끝나는 거라고 얘가 아직 안 끝난 거잖아 끝내기 위해서는 그그 그 금액을 맞추는 거다 그 얘기야 금액을 맞춰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다니까 창고 멀쩡해 건강해 그래 내가 아까 얘기했지 7,500원 뭐 문제 있어? 없잖아. 그럼 되는 거지. 그렇죠. 1시부터 3시. 그 부분은 절대로 확대를 해볼게요. 절대로 그 부분은 말씀드릴 때 당연히 파랗겠죠. 신나게. 이거리랑저 거리랑, 어, 이걸 꼴대 만든다라는 거죠. 꼴대, 꼴대 아시죠? 꼴대. 오케이. 배우고 토요. 음, 됐어.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얘는 아니라고 그랬죠 왜 얘가요 아직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내용은 방송에서 절대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한 시부터 세시 20분이라는 그 시간 속에 비밀이 있는데 그거는 얘기하지 않고요 내일 이델리운에서 공개방송이 있어요 음 밑에 자막 나갈 거예요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tv 방송에서 얘기하면요 안 돼요 오케이 됐죠. 자, 그리고요. 자, 다음 이쪽으로 좀 넘어옵니다. 자, 여기. 자, 보시죠.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는 뭐가 없어요? 어, 저점이 없어요. 오, 그래 급한 거죠. 즉, 돈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 확인 되세요. 7% 이상, 14% 이상. 그러고 물 빼봐요. 좀 확대해 볼게요. 오케이. 포크 들어와, 헌터 들어와. 어, 이야, 예, 7%, 에 7%, 그러죠. 그러면 1시부터 3시 20분까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다. 그러면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 얘가 끝이냐? 아니죠. 살짝 확대해봤더니 아슬아슬하게 한두 호가를 내렸죠. 7% 통과하지 않았거든. 그 다음날 팔아도 돼. 이야기죠. 그럼 얘가 이제 끝난 거예요. 그죠? 오케이. 됐어. 그러고 나서 아까 거기가 저기요. 쭈르르르루 오더니 다시 빵 나타나네. 오케이. 그러면 또 사야지. 아우, 너무 힘드네. 저 목표가 얼마예요? 응. 네. 목표가 얼마예요? 7,500원. 그런데 고점이 7,500원 찍어서 아, 얘가 이제 드디어 올 때까지 다 왔구나. 그죠? 자, 6,920원. 이러면 되는 거예요. 종가가 이렇게 됐으면 얘도 1시부터 3시 20분까지 사는데, 단, 어떻게, 물을 뺐을 때 어떻게 나와야 돼? 어떻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 봤더니, 무, 응? 물을 뺐더니 어떻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되지. 음 그래. 포크 헌터. 7% 회색 화살표. 오케이. 이제 끝날 때대 가는구나. 7,500원. 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고 사는 거지. 어, 그래, 샀어. 어, 이렇게 갔어. 어, 이렇게 갔어. 어, 아, 그대는 빠졌어. 이게 아마 수일일 거야. 걱정하지 마. 얘네들은 변하지 않아. 얘네들은 죽었던 길에서 변하지 않다고. 이렇게 가잖아. 왜 그래? 왜 그래? 그럼 8,030원 됐어. 내가 얘기하지. 그만하라고. 얘가 목표가가 얼마라고? 7,500원. 여러분들은 나한테 또 속고 있는 거야. 나한테 지금까지 속았다고. 내가 목표가 얼마라고 그랬어? 내가 언제 7,500원이야. 얘 만원짜리라고. 7,500원은 애노 토크였다고. 방송하다가 지금 단기과일 종목 설명하다가 얘기했더니 7,500원 증하는 거야. 그만큼 정신 못 차리는 거지. 만원이야, 이거. 자, 만원짜리라고. 잘 봐요. 만원짜리라고요. 아까 BPS 잊어먹으셨죠? 그래요. 잠깐 제가 트릭을 썼어요. 그래요. 시간이 다된것 같은데요. 그죠? 피디님? 벌써 다 됐나요? 어 그래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월 25일날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나와요. 근데 실제적으로 윗꼬리 달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윗꼬리가 어, 없네요? 아니에요. 내 눈에 볼 때는 윗꼬리 있어요. 반드시요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반드시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몸통이 7이고요. 꼬리가 7이라고요. 잊어먹지 마세요. 몸통이 7이고 꼬리가 7이라고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요. 뭐뭐 뭐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까 조중경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어로부터 직 전 내려 저점이 마이너스 3% 찍고 다시 0을 찍고 다시 그 우위로부터 쭉 올려서 14%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7%를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거를 기억하세요. 시작을 해서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3%. 그리고 다시 쭉 올려서 14%까지 간 다음에, 그리고 쭉 내려서 종가를 형성하는데 이 종가가 7%더라. 그리고 얘가 0% 잡고, 그래서 마이너스 3, 0, 7, 14, 2 그죠? 여러분들 보시면요, 3, 7, 14 그리고 14 배수 2 28, 28 56, 3, 7, 1, 4, 2 8배수56 37142856의 비밀이라고 오래전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37142856다 더해봐봐 시작 37142856다 더하면 그렇죠 10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108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렇지 100%의 비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오케이 아셨죠 그럼 보자 또 사네. 어, 그렇죠. 또 사네. 그죠? 음, 또 사는 거야. 자, 보세요. 2월 25일, 2.39, 0.96 빠졌다가 27, 28. 어, 그래요. 예,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솔본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보세요. 그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까 에너 토크 얘기하면서 사이사이였잖아요. 8 4 8이였잖아요 그래서 7,500원이야. 그러면 아까 솔본 차트 보면서 야, 이거 목표가 7,500원 맞지? 왔지? 라고 했더니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여드렸잖아요. 얘는 5,582원 짜리라고. 그래서 더하면 11,164원인데, 목표가는 얼마다? 1 만원이라고. 아까 분명히 얘기하고, 애노 토크 잠깐 보여주고, 방송 중에, 강의 중에 7,500원 그러면 여러분들 믿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마술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4천만 계좌 여러분. 예. 대한민국에 원래는 500만 명, 600만 명이었었는데 갑자기 사실 많이 늘었죠. 한 1000만 명 정도가 늘었는데 여러분, 이 시장 만만치 않은 시장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화면 다시 넘어가서 볼게요. 여기는요, 2월 25일, 자, 신호 발생했죠. 자, 포크 헌터 나왔다고요 라고 하면 확대해 봤죠. 이렇게 생겼어요. 기가 막히죠. 이러면요, 사는 겁니다. 1시부터 3시 20분까지 사라. 그 얘기죠. 그러면 8,100원, 얘가 8,030원 고점 찍고 8,300원 찍었으면 얘는 만원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만원으로 향해 간 다음에는 과열 단기 과열을 지정이 되든 투자주의가 지정이 되든 투자 위험 투자 경고가 되든 얘들은 신경 안 써요 안 써요 신경 안 써요 그죠 자 됐습니다 자기 이후에 이렇게 가더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장중에 캡처를 뜬 거예요 영차 영차 여기 영차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보여줘요 다시 한번 자 제가 여러분들을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 날 어떻게 되느냐 어김없다라는 거죠 어김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하나하나 장중에 캡처를 떠서 여러분들한테 보여 주리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댄 거예요. 그렇죠? 시원하게 팔아 버렸죠. 내렸다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여기가 7%인데 7%만 갔냐? 시작에서 밑으로 떨어졌다 갔으니까 사고 밑에. 자, 여기 2 0 0 0 밑에 빨리 4,400, 고6 0 0 0 훅. 반드시 7%에는 매도를 해야 된다. 반드시 7%에는 매도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오케이. 그러고서 움직이지 않아요. 끝. 끝 얘가 이어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 이어지야 된다, 이어져야 된다는 거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윗꼬리 달더니 이렇게 7%를 가까스로 맞춰서 끝난 거요. 예 오케이 됐어. 그래.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 이거는 에너토크가 아니라 설본이라는 종목인데 5,582 더하기 5,582는 여기 11,164 이거는요 목표가 만원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이 가보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됐어요. 놀랍죠. 그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후후후 쏟아졌던 거죠. 자, 그리고요. 그리고, 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이 자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여기를 한번 보자. 자, 여기. 얘가 3월 17일. 달력을 보시면 돼요. 3월 17일. 자, 3월 17일. 3월 17일은요. 어, 지난주, 지난주 수요일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뭐라 했냐면, 자, 솔본, 어, 어, 축하드려요. 라고 얘기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1시부터 3시 20분까지 연락에 사십시 라고 얘기한 거죠. 내일 팔 거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계속 반복해서 지금 내가 몇 번째, 지금 몇 년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축하드려요 라고 얘기했다고요. 맞잖아요. 그러면 자, 3월 17일 지난주 수요일 날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 왜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원래 이런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보자. 얘를 확대해 보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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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해 줄게. 짠. 자, 확대해 줄게. 나를 확대하지 말고 얘를 확대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포크하고 헌터하고 딱 들어왔죠. 그죠? 그럼 뭐라고요? 당연히 샀겠죠. 1시부터 3시 20분까지. 뭐래요? 거래량이 지금 1,500만 주입니다. 얼마나 사고 싶으세요? 이꽉 깨물고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저는 개인투자자예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개인투자자예요. 개인투자자라고요. 여가 포크.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를 뭐라고 그랬어요? 얘를 표현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표현을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거죠. 우리가 이제 장작을 피하듯 장작 패듯이예 도끼로 쪽쪽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중심은 이 중심은. 얘는 얘는 중심이고요. 얘는 종가에 반드시 갖다 붙여야 되고요. 얘는 이거를 포인트 매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화살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점선은요. 여기 종가로부터 7%니까 7%, 7 여기까지만 하라. 네가 2000 들어가서 7%면 (140만 원이요) 한방에 끝 그러면 하루에 (140만 원만) 벌면 됐지 그러면 간신히 라면을 끓여 먹지 내가 하루에 (140만 원만) 벌면 그냥 라면만 간신히 끓여 먹는 거지 정말 어렵잖아 물가 비쌌잖아 라면 하나 얼만 줄 알아 엄청 비싸 한 (800만 원씩에) 자 그지? 자 이거 헌터 볼까? 헌터 이렇게 나왔지.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서 수요일 날 달력 봐. 내가 얘기한 거 축하해요라고 얘기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가 된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는 거 다시 설명드릴게. 뭐래? 5,580에 5,580에 1 1 6 4십사만 원이라니까. 어, 그래, 만 원이라고. 자 보시죠. 자 3월 18일은 무슨 일이요?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뭔 일이요? 목요일이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3 4 2 시작에서 15.34까지 갔으니까 내가 뭐라 그래? 여기로부터 7%면 밑에 위에 하단 상단을 충분히 여유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파티가 한창일 때 접시를 빼듯이 반드시 7% 통과할 때는 파시란 말이야. 어 내가 손이 들어 올래? 7% 갔네. 어어어 어, 어, 하고 팔았는데. 9%에 바른 거예요. 그니까 미안하지. 그니까2%떼 가지고 불우 이웃을 도와. 주변에 동네 어르신들 가서 힘드시면 쌀이라도 20kg 짊어지고 갖다 드려. 이게 뭔일이요 그러면. 아우, 내가 7% 먹어야 되는데요. 9% 먹었어요. 미안해요, 할아버지. 그러고 갖다 드리면 된다 그 얘기요. 그치이 날이 목요일이라고 지난주 수요일 날 축하드려요 그랬으면 이게 이렇게 될 거를 미리 알았다는 거지.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솔본 그리고 어 모든 상장된 종목을, 어, 상장을 주관하는 주관사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성소장이 말씀드립니다. 다 보여. 음, 고마워. 어쨌든 우리는 끝날 때가 됐어. 자, 보니까 고가가 만 450원 이렇게 됐네. 그래. 자,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캡처 떴다는 거는 얘는 어제요. 어제, 어제 만 50원 이렇게 됐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목표가가 만 원이라고 그랬지. 만 원이지, 그지? 그럼 여기 다온 거예요. 얘가 다시 이어지고 나오든 말든 안 한다니까. 여기서부터 했다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새우 글로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피디님? 이제 다 됐죠? 마무리 해야 되나요? 자, 고맙습니다. 내가 어제 23일 여기까지 자료를 딱 보내드렸어요. 피디님한테. 그런데 오늘 봤더니 또 움직임 있더라고. 여기서 못 팔았어요. 괜찮아요. 반드시 만 원에는 팔아야 된단 말이죠. 만 원에. 그래서 자료를 보냈다가 오늘 장을 봤더니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보이세요? 자, 어제는 얘네들이 쫓아갔죠? 이게 화율이에요. 그들이 훅 꺾어서 내려가는 거자 보세요. 여러분들 마술이에요. 잘 보세요. 이거 화율이에요. 화율. 이거 화율이에요. 화율. 잘 봐요. 화율이에요. 자, 화면 키울게요. 화율이에요. 화율. 23일 화율이에요. 화율이에요. 그리고 그래 화율이요. 화율. 화, 화, 화. 그 다음. 얘가 화율이요. 얘가 화율인데 화율 어떻게 생겼어? 그냥 윗골이 확 자라서 밀어버리지. 쫓아오면. 그러더니 여기 보니까 3월 24일, 이게 오늘 수율이요. 그러더니 다시 쭉 올려놓지, 그지? 음, 어떻게 끝났는지 몰라 나도 이렇게 캡처만 오전에 떠가지고 다시 피디님한테 보내드렸어. 피디님이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 에? 자료를 보냈다가 다시 수정 자료입니다. 수정 자료입니다 해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존의 보조 지표라고 하는 어떤 이동 평균선이나 뭐 mscd 오실레이트, 소나차트, 이격도 뭐 이런 게 아니고 볼린저 밴드 이런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제가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데는 수많은 시간, 세월, 진짜 인고의 시간이 흘러서 온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고 개인 투자자가 절대 당해서는 안 되죠. 그들한테. 예? 최근에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지금도 시끄럽지만, lh 공사 땅투기 사건으로 그죠. 연루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똑같아요. 모든 세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인 거예요. 내일이요. 내일 공개방송이 있어요. 내일 반드시 많이 참여하셔서. 조금 아웃사이드 한 얘기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릴게요. 하여튼, 한 시간 내내 애썼어요. 고생하셨어요. 어, 카메라가 이쪽에 있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멋진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델리 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